제96회 전국체전이 폐막식을 갖고 열전 7일간의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내년에 열릴 충남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는데요.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서동철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47개 종목에서 펼쳐진 96회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도가 초반부터 앞서 나가며 1위를 기록해 체전 14연패를 달성한 가운데 개최 도시인 강원도가 2위, 경기도의 대항마로 일컬어졌던 서울이 3위, 대회 내내 선전한 경남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신기록도 풍성했습니다. 양궁에서 세계 신기록 2개와 세계 타이 기록 3개 등 쉬운 4개의 신기록이 쏟아진 가운데 사이클 45개, 핀수영 30개 등 모두 200개가 넘는 신기록이 작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시험대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체로 안전이나 편리성, 홍보 등 대부분 분야에서 무난하거나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는 이번 대회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자신했습니다.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분에 교통, 숙박, 그다음에 안전 문제까지도 전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더욱더 잘해낼 수 있다는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인 이런 대회가 됐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대회 개최지인 충청남도의 대회기가 이양되고 메인 스타디움을 밝혔던 성화가 꺼지면서 열전 7일간의 전국체전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서동철입니다.